아산시가 문화 관광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첫 시도로 지난 8월부터 신정호 아트밸리 순환버스 시범 운영에 들어갔는데요. 저조한 이용객 수가 아산시 시정 질문에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고품격 문화 관광도시를 미래상으로 제시하고 지난 8월부터 신정호 아트밸리 순환버스 시범 운영에 돌입한 아산시. 아트밸리 순환버스의 두 달간 이용자는 모두 1,35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하루 평균 22.5명꼴입니다. 이 같은 이용자 수는 아산시 시정질문에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천철호 의원은 두 달간 아트밸리 순환버스 운영으로 약 1,400만 원의 손실금이 발생했지만 이용자 수는 한번 운행에 두 명꼴로 매우 저조하다며 이용률이 늘지 않는 것은 순환버스의 정체성과 매력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본인이 탔을 때 네 분이 탔습니다. 관광객은 안 계시고 아침에 차를 타고 신정호에 가서 운동을 하고 다시 오후에 그 차를 타고 집으로 온다고 합니다. 이것이 아트밸리 버스의 현실입니다. 이에 박 시장은 신정호 아트밸리의 프로그램이 추가되면 이용자 수는 늘 것으로 생각한다며 방문객이 더늘수 있도록 홍보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타켓이 수도권 분들을 모셔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홍보 방법에도 아직 익숙하지 않고 또 분들을 모셔오는 데 있어서 효과적인 홍보 수단을 아직 활용을 잘 못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울러 천 의원은 시범 운영이 끝난 뒤 11월부터는 이용자가 적은 아트밸리 노선을 따로 운영하기보다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아산 시티투어 버스 행선지에 신정호 등을 포함시켜 효율적으로 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신정호나 은행나무길, 현충사에서 큰 공연과 축제가 있는 날에는 토요일, 일요일 테마코스로 그곳으로 잡으면 됩니다. 그 도마 교대를 할게 아니라. 이에 박 시장은 자유관광이 늘고 있는 만큼 핵심 관광지만 자유롭게 갈수 있는 특화 노선 운영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현재 이용자 수를 고려해 우선 11월부터는 30인승 임차형 중형버스 한 대로 운행되는 순환형 코스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유관광 패턴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20명, 15명 한꺼번에 몰려다니면서 하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수요가, 틈새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걸 겨냥해서 만든 거고, 저는 이게 우리나라에서 서서히 늘어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시간이 되면 점점 더 활성화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민선 8기 야심차게 시작한 신정호 아트밸리 순환버스. 시작부터 이용률 저조라는 난관에 부딪히면서 운영 방식 변경이 불가피해졌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